아니 근데 일찍 넣는 게 의미가 없어. 아, 나 이 차로 씻는 거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. 잘못하면 대차게 혼나니까 한 번에 말을 잘 들으세요. 아, 이거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반가워. 내리는데 비면 어떡하지? 아, 소나기였어 그지? 어, 시했어. 조용. 안 된다고. 지금 아무도 줄 서 있지 않아서 쫄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우리 차 실어도 되는 거겠죠? 뭐 벌써 마감하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.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. 잘 먹고 계세요. 대박. 이건 무슨 회예요? 부시리하고 대방어. 부시리? 네, 부시리하고 대방어. 이거 토하적까지 같이 드시고. 네. 같이 드시고. 네. 맛있겠다. 고등어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?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뭐야? 썩은 귤 같은데요? 안에 가. 안에. 싫다. 싫어. 안에. 아예 안에. 귀여워. 여기 사는 애 같아. 아, 이게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네. 아, 비료 냄새네. 더러워. 지금 여기 똥말고 제주도 다리에도 똥묻고. 아, 냄새. 아, 그러면 유채꽃 보러 갈래? 아, 그래. 근처에서 그냥 끌리는 거 먹고 그러고 저녁 돌아와서 그러고 더글놀이 보면 되지. 아니면 우리 포장해 오는 것도 고려해보자. 어, 그래도 되고. 그리고 나 한번 여기 밤바다 한번 가고 싶은데. 집에 가기 전에 밤바다 한번 가자. 아, 지금 뭔가 우리 애들 더러운가 봐. 날벌레 같은 게 자꾸 꼬여. 여기 막 벌레 있어. 아, 미안해.
어 미안해 페퍼 이리와 미안해 안 할게 아 페퍼 미안해 어 페퍼 이리와 안 할게 어 안 왔어 미안해 올라와 올라와 미안해 제가 이거 얼마가 우와 이리와 브랜디 나와 나와 브랜디 아니야 나와 브랜디 일로 와 소파 엄청 커졌네 너무 좋지. 하지만 주도 전객 돼 버렸지. 우리 자리는 없죠. 주객 전도 아니에요? 주도 전객이란 말 따로 있어요? 주객 전도 아 주도 전객이야? 주객 전도 아니야? 그래 주객 전도. 주도 전객이라고 해. 내가 지금 방금 돌려볼래? 브랜디 페퍼 하이. 벌써부터 대기하고 있거든요. 오늘 마글로리 봐야 되니까. 자, 우리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할게요. 전대와 아저씨, 예전에 제가 5,000이요. 그러다 응급실에서 본 그 인턴도 아, 페퍼 저기 있잖아. 어디야? 이리 와. 자, 가서 물 먹어. 빨리. 빨리 가서 물 먹어. 폴라로이드를 한 장 받고 잘 안 나오네. 가서 물 먹었어? 나 공하지 마. 공하지 마. 저 가서 물 먹어. 22도. 왜 남의 침을 먹으려고 그랬는데? 다 있어. 충분해. 기다려. 여기 내 손 봐. 돌고래 있네. 우와. 나오기 전에 이게 다 처먹어. 반찬 다 먹었어. 귀가합니다. 어제 더글로리 보느라 늦잠 자가지고 2시부터 집을 나서게 돼가지고 배고 못했지만 여유 있게 할 건 다 하고 집에 갑니다. 쉬어, 빨리. 쉬어세요. 쉬었어? 기다려. 쉬. 아, 네네. 지금 여기서 못할 수준이어가지고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은편 건물이요? 아, 네. 아, 샤워 그럼 거기서 할까요? 아, 네네. 네. 비가 옵니다.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바람만 불던데 비는 안 내리고.
F4에 밖에 비가 저렇게 오는데 나가고 싶어요? 빨리 빨리 내려가서 똥 싸고 와. 빨리 빨리 내려가서 쉬어. 아 왜? 아 왜? 내려가. 빨리 내려가서 쉬어. 왜 안 해? 빨리 쉬어봐. 쉬어. 여기도 매일 밤 꿈꿨어. 매일 밤 꿈꿨어. 어 너무 잘한다. Thank you, 샤샤, 아리가또. Yeah yeah. 오 너무 잘해.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. 여러분. 아 왜 이렇게 느려? 여러분. 여러분. 음을 보고 싶어. 슬기야 음 못 맞추겠어? 다 싸우고 싶어. 너무 보고 싶었어. 너무 보고 싶었어. 여러분. 여러분. May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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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the chat. 뭐라고 your phrase. 자, 이 바람을 뚫고 아 그냥 제대로 죽긴 해주세요. 아니 그러고 여기 밤에 완전 들짐승 소리 장난 아니야. 어머 야 시끄러. 어머 여호 귀여워. 아침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하고 있거든요. 그냥은 기다려. 샤워를 하러 바람 강풍을 뚫고 앞 건물로 갔다.